안녕하세요. 인쇄통TV 김민주입니다. 일반 회사에서 쉽게 제작을 할 수 있는 책이 뭘까요? 뭐 소설책도 아니고 제품 설명서는 뭐 진짜 판매를 하는 제품이 있는 회사여야만 제작을 하죠. 그런 곳들이 아니면 대부분 제작을 하는 게 아마 제안서일 거예요. 저희 거래처 중에서도 제안서를 만드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은데 항상 이 사양에 대해서 모르셔서 문의를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을 만들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제안서 사양에 대해서 정의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제안서 사양이 옛날부터 오래된 관행일지도 모르는데 그 랑데뷰 계통의 종이들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랑데뷰 계통의 종이를 쓰는 이유를 근본부터 알아야죠. 일단은 제안서라는 게 일회성이에요. 일회성. 한번 쓰고 버려야 돼요. 한번 잘 보이고 버리려고 하면은 코팅지 같은 느낌이 아니면서 인쇄의 품질은 또 좋아야 돼요. 그거에 가장 적합한 것들이 이 랑데뷰 종이란 말이죠. 사실 인쇄를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은 스노우지나 아트지는 이거는 코팅을 한 줄 알아요. 근데 또 일반인 들 인식에 코팅을 한 종이는 재활용이 안 된다더라. 사실은 다 되는데 말이죠. 근데 애초에 제안을 받는 사람은 뭐 그런 걸 신경 쓸 일도 없으니까는 진짜 코팅이 안 됐으면서 품질은 잘 나오는 그 소량 디지털 인쇄기에서 출력을 하면은 비슷한 그람수의 랑데뷰 종이랑 모조지랑 찍어보면은 모조지 계통은 사진이 좀 잘 안 나옵니다. 이게 다 종이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거라 종이의 느낌이면서 사람들이 한번 쉽게 보고 버릴 수 있으면서 그리고 색상은 또 선명해가지고 눈에 잘 들어오면서 그런 게 가장 부합한 종이가 랑데뷰지여가지고 이 랑데뷰지 계통을 제안서에 많이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표지 내지 종이도 그람수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페이퍼 프라이스 앱에서는 랑데뷰 종이의 가장 적은 그람수는 90g까지 나온다고 해요. 대부분의 제안서들이 페이지가 많게 제작을 하진 않아요. 많게 제작을 안 하면은 너무 얇으면 또 책이 없어 보이니까는 두께감이 있는 105g 랑데뷰 계통의 종이들을 선호를 합니다. 랑데뷰 계통 종이들은 많아요. 앙상 불도 있고 아르떼도 있고 뭐 그런 종이들마다 뭐 가격이 얼마가 차이가 나고 하는데 제안서들은 소량이니까는 그 종이 가격 몇 원으로 신경 쓸 일이 아니죠. 그리고 표지는 뭐 160g 이상의 랑데뷰 재질의 종이. 근데 또 너무 두꺼워버리면은 이게 펼침성이 안 좋거든요. 펼침성이 안 좋으니까는 두꺼운 것도 뭐 240g 밑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종이를 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작 사양을 할 때 양면인지 단면인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우리 인쇄소에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해줄 때 페이지 수가 너무 적어가지고 재본하기가 힘들 정도로 작으면은 단면으로 추천을 드리는데 그런 게 아니면은 양면이 더 보기가 좋습니다. 뭐 가끔 이거를 문방구에서 클리어 화이를 사다가 그 안에 하나하나 끼워 넣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안서는 한번 쓰고 버리는 용도잖아요. 받은 사람이 버리려고 하면은 또 그걸 하나하나 빼가지고 분리를 해서 버려야 되는데 이거 버리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책자 형태인 무선 재본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것이 깔끔하죠. 정리를 하자고 하면은 내지는 105g 랑데뷰에 칼라 인쇄로 하는 게 좋고 페이지가 적지 않으면은 무조건 양면으로 그리고 표지는 160에서 240g 사이에 랑데뷰 재질로 해가지고 이것도 칼라 인쇄로 해야겠죠. 뭐 칼라가 화려하게 들어가진 않아도 아니면은 레자크 계통의 무늬가 있는 표지를 써도 괜찮습니다. 색깔이 있고 무늬가 너무 화려한 것들은 좀 반발해 줄 수 있는데 밋밋한 무늬들은 괜찮아요. 그리고 재본은 무선 재본 뭐 스프링 재본으로도 할 수 있는데 스프링도 아까 클리어 화일과 마찬가지로 분리수거를 해서 버리려고 할 때 스프링 하나하나 빼서 버려야 돼요. 예, 오늘은 제안서 사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제안서 사양이 코팅에, 엠보싱에, 박에 별의별 거 다 넣어가지고 고급스럽게 제작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A4용지에 출력해가지고 호치키스 박아가지고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데 일단은 제안서라는 게 남들과 양식이 비슷해가지고 쉽게 버릴 수 있고 그 담당자에 대한 불편함을 안 주는 게 저는 최고의 제안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